아니, 자이런 형언님, 헌다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, 아니 없어요. 헌다는 100년 2기통 250이 CBR 250인데 그게 정말 비싸요. 아, 저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스즈키는 쿼터 클래스 쓰레기예요. 개쓰레기.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스즈키 빠돌인 거 아시죠?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스즈키는 쿼터 클래스는 개쓰레기예요. 솔직히 쿼터 클래스에서는 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. 가와사키하고 야마하. 가와사키 닌자 300, 400 시리즈 그리고 R3, MT-03 이거 말고는 쿼터 클래스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스즈키 꼬라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? 왜 뭐 또 뭔 일이? 밴딧 250요. 저는 솔직히 이거 밴딧 400VC 구하고 싶었어요. 근데 물건이 없어요. 아유 좋죠 밴딧 250도. 근데 스즈키가 그게 아니고 옛날 거 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. 지금 나오고 있는 거. 보시면은 GW250 뭔지 아십니까? 이나즈마 250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 엔진 적용돼서 들어오는 오토바이는 작은 브리스트롬 하나밖에 없어요. DL250 작은 부리 요거 요게 이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병렬 2기통 엔진에 요거 GW250이 이나즈마에 들어가는 이 250cc 엔진입니다. 근데 출력도 형편없어요. 250cc에다가 출력도 R3나 뭐 닌자 얘들한테 비빌 수준도 안 돼요. 완전 진짜 쓰레기입니다. 출력도 낮고 반응도 느리고 어차피 근데 얘네들은 스포츠성보다는 약간 무난한 대중성을 노리고 나온 엔진이긴 해요. 근데 스즈키에서 무슨 느낌이냐면 구색과 추기로 억지로 끼워넣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엔진 라인업입니다. 스즈키는 화석도 화석이지만 저배기량의 엔진들은 여태까지 개량해오던 거 없어요. 지금 다 사상시키고 없습니다. 날려무세요. 지금 현재 트렌드에 필요한 엔진은 250cc급에서 500cc 미만급 병렬 2기통 엔진이 니즈가 필요한데 스즈키는 그 라인업에 맞는 모델이 없어요. 옛날에 있었죠. GSX250E라고 옛날에 효성 스즈키 시절에 지스 요거 출력 상당합니다. 병렬 2기통 DOHC 250cc인데 출력이 30마리 훌쩍 넘어요. 이 베이스도 있고 GSX450 시리즈도 있습니다. 요것도 병렬 2기통 450인데 이거는 훗날 뭘로 되냐면은 GS500이라는 브랜드 그 이름으로 판매가 되어요. 요게 GS500인데 이거는 이제 SO 아 SO가 아니다 DO다 DO인데 밸브가 이제 더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에 밸브가 투밸브인가? 잠깐만요 헤드 봐야 된다. 투밸브네요. 투밸브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씩 해가 기통당 밸브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얘가 있기는 있는데 마력은 한 50마력대 언저리에 나와요. 근데 암튼 스즈키가 요즘 트렌드에 꺼냈을 만한 구형 2기통 병렬 2기통 베이스 엔진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있다고 박살이 난 겁니다. 예. 스즈키는 250도 4기통 400cc도 4기통 뭐 그 위에 바로 600cc급도 4기통 4기통으로 다 밀던 회사예요. 그래서 스즈키 쿼터급 망했고 병신인 거 맞습니다. 밴딧은 없어요. 있으면 좋죠. 비니디님이 밴딧 장인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. 멸종됐어요. 밴딧은 뭐 하나가 지금 밴딧 400이 한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충청도에 그걸 가져오고 싶기는 하지만 저는 가져오고 싶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그로 흥행성 유튜브 컨텐츠 각 정도 개인 만족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합의가 아니지 그 감안을 해서 절충을 해야지. 절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화석차들을 조금 뒤로 밀어둔 거예요. 요즘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법한 차들 저도 이제 요즘 차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스즈키 매니아는 아니고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자유로운 용어님 제가 혼다를 정말 맹목적으로 싫다 하는 게 아니에요. 혼다도 좋아요.
좋아요. 밴딧 VC요. 아이고. 그래서 뭐 이래저래 봤을 때 지금 쿼터 클래스에서는 얘네들이 독식하고 있는 이제 R3나 MT-03이나 뭐 가와사키의 저거 닌자 300, 400 시리즈 얘네들이 제일 저거다 하는 거죠. 딴 거 없습니다. 뭐? 밴디트 명차요?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못 타봐서 명차인지는 모르겠어요. 알죠? 지난번에는 다이노 소리 듣고 뻑갔다니까요. 하악 하면서. 250cc급은 근데 솔직히 없어요. 아니 맥플로우님이 파신다 캐도 치프 해야 되는데 나는 치프한 걸 원하지. 아이 아닙니다. 혼다 만나기 한번 해볼까요? 서인은 하무철이 싫어한다고요? 서커스? 아 근데 지금 엉덩이 땀 많이 찼어요 지금. 그냥 궁디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에이 스즈키는 스쿠터 아니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스즈키 스쿠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제 카자는 스즈키에서 지금 좋아하는 거 GSX-R 시리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즈키 카는 거지. 솔직히 기종별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스즈키가 저는 아무리 스파라고 하더라도 스즈키의 모든 오토바이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넓은 마음과 넓은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제 마음과 이해심은 이 종이컵의 요 부분 깊이만큼이에요. 요 깊이만큼. 요기가 아니고 요기 종이컵의 요 깊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저의 인내심과 이해심과 참을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저는 마음이 요 정도 깊이 되는 사람이에요.